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궁금증 4가지.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마스크. 그 마스크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보건용 마스크는 따로 있나요? 보건용 마스크는 2014년 9월부터 분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용 마스크와는 달리 입자 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함께 KF80 또는 94, 99 등의 표시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스크의 숫자들 무엇을 의미하나요? KF는 미세입자 차단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스크의 KF가 80이면 미세입자를 80 이상, KF가 94면 94% 이상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병원 근무자 등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KF99 마스크를, 일반인의 경우는 KF80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보건용 마스크가 없다면 일반 방한용 마스크도 도움이 됩니다. 기침, 재채기 등으로 침이 호흡기 등에 직접 닿지 않아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것일까요? 우선 개인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한 후 착용 전 호흡기와 맞닿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착용할 때는 코편이 부착된 쪽을 위로 하여 턱 쪽에서 시작해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양손의 손가락으로 콧등 마스크 코편을 밀착시켜 줍니다. 네 번째, 마스크 두 개 쓰면 더욱 효과가 있나요? 마스크를 두 개씩 착용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한 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수건이나 휴지 등을 마스크에 덧대어서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호흡하기만 어려워질 뿐 효과는 좋지 않습니다. 버릴 때 주의사항. 바깥면은 오염된 부분이므로 버릴 때 손에 닿지 않도록 접어서 버립니다. 버린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어줍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다음부터는 구매를 할 때 이 숫자를 좀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자료 보기 전에는 뭐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80, 94, 99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네.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